20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는 포항은 하나, 우리도 하나라는 모토로 미용부스 등 다채로운 체험 부대 행사를 열어 장애인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. 또 2019년 포항시 장애인상 표창, 모범 장애인상을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. 포항시는 차별과 편견 없는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여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.